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는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외부 등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LED 바가 아니고 일반 그 차량용에 추가로 다는 차에 추가로 다는 서치 라이트죠. 저걸 두 개를 이용해서 외부 등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LED 바가 달려 있어요. 전구색으로 달려 있긴 한데 밝기가 좀 그래서 LED 바는 텐트 안에서 밝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서치로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거는 개당 2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서치가. 그리고 지금 저거는 벽에 걸었다가 이동할 때는 또 탈거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저 뒤에 낀 브라켓은 벽걸이용 선풍기 브라켓을 제가 철물점에서 좀 전에 사왔는데 1,000원인가? 그래요. 두 개를 사왔는데 딱 맞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저거로 브라켓을 이용해서 벽에다 걸었다 뺐다. 이동할 때 빼고 이제 와서 설치를 할 때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에 등을 서치를 이동할 때 떼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저거는 마이크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요. 저건 제가 예전에 아마추어 무선사에 빠져가지고 차에다가 막 이것저것 20대 때 달았었거든요. 그때 많이 쓰던 거예요. 무전기, 뭐, 마이크 이런 부분을 저거다가 연결을 해서 전원을 뺐다 꼈다 뭐 탈부착하고 하기 쉽게 많이 쓰던 건데 저거를 이용해서 탈부착에 용이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는. 보시면 저 홈이 있어요. 있어서 방향이 바뀔 일은 없어요. 체결할 때 저는 저 홈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플러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앞놈에도 방향에 맞춰서 플러스 빨간색 저 선을 연결을 하셔야지 바뀌지가 않아요. 납땜을 하기 전에 먼저 전선에다가 저렇게 납을 좀 매겨주시고 하면은 좀 일이 수월하죠. 그리고 지금 저 부분, 납땜할 부분이 살짝 반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납땜하기는 좀 수월할 거예요. 플러스가 저는 홈에서 왼쪽이니까 플러스 먼저 납땜을 할게요. 지금 납땜은 잘 됐고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잘 됐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돌려서 뒷부분을 먼저 전선에 넣어준 부분을 돌려서 체결하면 그리고 뒤에 십자 드라이버로 저두 개의 나사를 조여주시면 하나는 끝났습니다. 저는 두 개를 달 거라. 하나 더 작업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벽체에 붙을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전원이 차체에 있는 전원을 저 등으로다가 등을 체결했을 때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저 부분은 이제 차체에다가 작업을 해 놓을 건데 이렇게 나중에 체결해서 저렇게 벽에다가 걸어 놓으면 이제 등에 불이 들어오고 이동할 땐 이렇게 빼고 또 저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전원부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뚜껑을 저렇게 돌려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평상시 주차해 놓을 때 오염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깔끔해요. 마이크 보시면 마이크 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여기 많이 활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잭이 많아요. 방수 커넥터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개째 마무리 했고요. 마이크 커넥터가 지금 저두 개짜리, 2구짜리 말고 4구짜리, 4구짜리도 있고 6구짜리, 뭐 8구짜리, 19짜리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건 날개가 달려서 피스를 받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얇은 철판이나 플라스틱에 전원부를, 암놈이죠? 이걸 암놈이라고 그러면 암놈을 연결할 수 있게 된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제품은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지금 저것도 이제 지금 4구짜리지만 뭐 6구, 7구, 8, 6구, 8구 이렇게 올라갈수록 미리수가 조금 커져요. 20mm인데 저거는 25mm, 30mm, 35mm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16mm도 있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저희 같이 DIY 이런 거나 뭐 이런 간단한 거 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못 담았는데 미리 구멍을 뚫었어요. 홀수는 20mm. 지금 요 부분에 아까 그 암놈을 이제 부착을 할 거죠. 20mm 홀수로 합판이라 저 목공용 홀수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납땜도 하고 수축 튜브로 마감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기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방수 때문에 실리콘을 쏘고 저렇게 이제 피스로 박아놨고요. 뚜껑은 피스 하나에다가 저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저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평상시에 주차하거나 이럴 때 오염되진 않겠죠. 빗물이라든지 뭐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깔끔해요. 그리고 실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판이 이게 15T짜리가 두 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20mm로 두 번째 거. 좀 하판이 좀 그렇게 안 뚫려요. 이것도 하판 뚫을 때도 안에서 뚫다가 밖에 중앙에 있는 그 길이가 살짝 보이거나 구멍이 뚫리면 반대쪽에서 뚫어줘야지 양쪽이 깔끔하게 뚫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시 이제 납땜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위에서 서로 조인을 할게요. 이것도 홀의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잘 보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아, 다 됐고요. 저렇게 마감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잘 됐는지,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체결을 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불이 뭐 들어오면 연결이 잘된 거겠죠. 잘 들어오죠. 이제 연결 다 됐습니다. 이제 밖에 벽체에다가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실리콘은 이제 방수 때문에 실리콘을 쏴주고 피스는 뭐좀 작은 피스로 박아줘야 되고요. 뚜껑을 사이에다가 끼고
좀 실리콘이 좀 돌출된 게 있어서 좀 닦아주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렇게 체결하고 브라켓을 옆에다가 박을 거예요. 저 위쪽은 레일이라 저 밑으로 내려오게. 아까 산 브라켓,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브라켓 거기다가 벽체에 실리콘도 좀 싸주고. 끼워보겠습니다. 잘, 기가 막혀요. 생각보다 선풍기 브라켓이 딱 맞아요. 꼭뭐제딱 원래 제품인 것처럼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무리가 됐어요. 저렇게 연결해주고 이동할 땐 빼고. 작업하는데 또 친구가 와가지고 방해를 또 해요. 아, 아까 좀 전에도 친구가 왔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아, 방해를 너무 하네요. 지금 여기는 친구 그 농기계 넣어놓은 창고를 제가 공간이 없어서 빌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이게 또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작업하는데 작업 30분 하면 아는 사람들 와서 대화하느라고 2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연결 끝났습니다. 뭐 짱짱해요. 아주 좋아요. 두개 이렇게 설치했고, 지금 저 부분이 불을 켜면 눈이 부셔요. LED가 바로 이제 반사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저 부분에다가 아크릴을 좀 투명 아크릴, 하얀색 요런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눈덜 부시고 좀 빛이 좀 많이 퍼지게 그렇게 좀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 아크릴은 등 이런 거못 쓰는 등 이런 거에서 잘라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서로 이제 등을 조인할 건데요. 빨간색은 플러스, 그리고 지금 저 잡고 있는 저 주황색은 스위치에서 올라온 플러스 선입니다. 전에 전전전 영상에 미리 선을 깔아놨었죠. 그리고 저희 백색,
그다음에 저게 보라색이라고 보라색 마이너스. 얘는 연결해주고 터미널로 찍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지저분하죠, 전선이. 좀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좀 여유로 좀 남겨놨어요. 나중에 또좀 등을 어떻게 좀 다른 등도 좀 달고 할좀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짜스하게 안 해놓고 여유 있게 좀 해놨습니다. 연결은 다된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전선을 마무리하고 불을 켜볼게요. 친구들이 좀 던지죠. 지금 연결하고 타이로 정리까지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이제 저쪽 등에서 넘어온 플러스 마이너스 선, 그다음에 이거는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해서 스위치에서 올라온 선하고 조인을 해놨어요. 그렇고 밑에 또 얇은 선은 전에 있던 등 선인데 나중에 좀 활용하려고 일단은 매달아 놨습니다. 저 지금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저거는 일단 놔둘 거예요. 선은 다된것 같아요. 이제 불을 이제 켜보고 한번 켜볼게요. 밝은가? 첫 번째 게 외부 등으로 스위치로 연결해 놨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꽤 밝더라고요. 이게 36와트거든요. 36와트 12볼트짜리.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 LED가 달려 있었는데 LED 바가 전구색. 요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크게 저게 뭐 솔직히 이쁘긴 한데 실용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밝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 타프를 치고 하면. 근데 그닥 그렇더라고요.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서 철거하고 피스 구멍에 저렇게 백색 실리콘으로 땜빵을 해놨어요. 이렇게 했고, 밝기가 퍼지지가 않아. 근데 서치라. 그래서 저기다가 아크릴을 하면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눈도 부시죠? 그래서 아크릴을 꼭 되긴 돼야 될것 같아요. 저 부분에다가 저 안에 홈이 있어서 작업은 뭐 수월할 것 같아요. 이제 외부 등은 다된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